토네이도가 강타한 미국의 버지니아주 가보겠습니다. 와. 앞서 일리노이주 모래폭풍으로 인한 사고 보셨는데요.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. 그거요? 와. 자, 지금 보시면 너무 크죠? 강력한 돌풍을 타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 지금 작게 보이는 거 저것들이 다 지붕이에요. 지붕이요? 네, 부서진 주택 잔해와 함께 하늘을 떠다니는데 이러다가 마치 비가 오듯 바다에 쏟아져 내리는 이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. 와. 와, 지금 저 재난영화지 한 장면이 실제로 와. 펼쳐졌네. 좀. 엄청 심해요. 네, 지금 오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집 쪽으로. 현지 시각으로 지난 30일 특히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는 시속 240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들이닥쳤는데요. 아이고. 주택 배려체가 파손되고 가스가 노출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. 정전도 250여 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. 아니 저 정도면 완전 비상사태잖아요. 아 근데 저 위력 바람이 얼마나 빠르지 저 영상만 봐도 여기서도 다 알겠어요. 그렇죠. 그 위압감이 지금 화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? 현재 토네이도도 인해서 이 차단된 전력은 대부분 복구가 된 상태인데요. 예. 거리에 쓰러진 나무들과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민 보호에 주력을 해야겠죠. 네, 이재민들 피해가 적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. 복구 지원이 아무쪼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미국에서 토네이도는 주로 이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요. 특히 봄에서 여름 사이에 많이 나타나 하는 만큼 당국은 추가 발생 위험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거대한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을 다 막을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역할이자 국가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.